가시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피식 타임. 2023년 백상예술대상 씹어먹고 작가로 책도 내고 미친 폼이었지만 그 중에 가장 뿌듯한 거 뭐 내고야 뭐 부산 찾은 거 아닌겨 깔기하기 고럼. 패션 잡지 모델에 빈지노와 전화번호 교환까지 2023년의 김민수 셀럽들의 뮤즈라네요. 광고 찍고 리듬 파워 형들이랑 음원도 내고 음악 방송에도 출연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 제일 잘한 건 최파타에 성실하게 출근 도장 찍은 거라고 말하라네요. 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들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에요. 피식타임. 올해 2023년은 이분들 거였죠. 피식대학의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피식대 처음 알았을 때 그 옷차림과 지금의 옷차림이 좀 다른가요? 조금 분해가 아, 나네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다행이네요. 또 이 숨길 수 없는 게 가난인 것처럼 좀 또 숨길 수 없는 게 또 이 분해거든요. 다행이네요. 어떻게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좀 많이 나아졌고 네. 사실 근데 저는 목표가 좀 따로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뉴머니잖아요. 어. 이제 화중 누나 같은 올드머니처럼 좀 오래도록 이 자산을 축적하고 싶은 예. 버텨야겠죠. 오랫동안 정말 예. 오랫동안 예. 오랫동안 해야겠죠. 예. 우리 피식대학 맨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뭐라 그랬죠? 돈 좀 모아놨니? 뭐 이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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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돈 좀 벌었니? 뭐 그리고 자꾸 얼마 버냐고 물어보시고. 네. 하여간 2023년은 진짜 세 분에게 잊지 못할 네. 한 해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정말. 너무 감사한 한 해였고 진짜 약간 수면 위로 조금 이제 고개를 빼꼼 내민 그야말로 라이징 한 해죠. 예, 예. 예. 맞습니다. 뭐, 예. 무엇보다도 이제 같이 저희 셋뿐만 아니고 다른 저희 같이 일하는 많은 분들이랑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좀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나눠가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즐겁더라고요. 사실은 같이 이제 같이 축배를 들 수 있으니까 맞아요. 감사했습니다. 우리 용주는 뭐 전 뺀 네. 거 뭐라 하는데 깨끗해졌네요. 네, 아이고. 제가 올 여름이죠. 예. 용감하게 여름의 점을 37개 정도를 제가 뺐는데 저는 자국이 그대로 남아서 네. 아, 저는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엄청 씹고 다녔잖아 그 병원은 네. 근데 깨끗하네 잘하네 그 병원 그래. 왜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녔어요? 저 지금 저기 선크림밖에 안 발랐어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깨끗하네 아니, 제가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원래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리, 아침에 눈 떴는데 내 얼굴이 달맛이 아니야 그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피부과 1년은 기다려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한두 개씩 뺐었어야 티가 안 나는데 얼굴에 37개를 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확보 빼야지. 예, 예, 예. 예,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술을 할 때 그 안이 저 그 삼겹살집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 탄 냄새가 나서 예, 예, 예. 맛있는 냄새가. 예, 예. 그리고 우리 민수 씨는 뭐 네. 정말 그 늘 어떤 그 패셔니스타를 꿈꿨는데 예. 그래도 인정을 받은 듯한 그렇죠. 근데 예.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m still hungry. 아. 예. 내년에 이제 더 바쁘게 예, 예. 파리 패션쇼 그리고 밀란 까지 한번 아, 정말? 세계로 한번 나가봐야죠. 예, 예. 근데 죄송한데 예. 패션보다도 좀 머리를 감았으면 좋겠어요. 본인 아니 모자를 썼는데 뒷머리가 지금 머리 감았어. 본인 청결을 좀 신경 쓰세요. 머리 감아요. 아, 예. 감으셨나요? 예. 아, 머리 잘라야 돼요. 근데 머리가 지금 많이 길렀어요. 아 그렇군요. 아, 뒷머리가 삐죽 삐져나가지고. 네. 자 우리 재영 씨는 네 올 한 해 정말 화려하게. 예, 번잡하게 보내셨는데 뭐 딱히 없었나 네. 보네요 저는 뭐 용주 형도 있고 뭐 민수도 있는데 저는 딱히 네. 뭐가 예, 없으셨던 거 같아요 아, 궁금해요 예. 뭐 하셨어요? 예, 저 뭐 예, 김치 먹고 고기 예. 먹고 예. 브레인의 역할을 예. 예. 아니 뭐 패션 쪽으로도 그 피부 쪽으로도 뭘 하신 게 없으니까 예. 아니 그래도 또 은근히 또
예, 단독 티셔츠 같은 거 존재감 있는 거 툭툭 하나씩 아, 요거, 잘 입으시니까. 예, 저는 또 받은 거 항상 잘 입거든요. 예, 또 선물 주신 것들. 아, 그러니까. 예, 여기저기서 또 이번 예. 한 해 또 많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아,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 선물 받은 거잖아요. 우리 쇼 때 같이. 정말 재영이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대화를 저희끼리 하면 정말 재밌는 게 재영이가 옷을 진짜 안 사거든요. 근데 옷 브랜드는 다 꿰고 있어요. 뭐 백화점 몇 층에 뭐가 그러니까 있고 몇 층에 있고. 아, 정말? 네, 정말 신기해요. 저도 근데 특히 약간 여성복 위주로. 자, 김민영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멋있어요. 세 분이서 또 각각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요. 민수는 패션, 재영은 고기, 용준은 위스키. 이렇게 부끄러움의 세계를 보아놓으니까. 아, 근데 패션이 제일 안 나? 어, 패션이 제일 안 나죠. 예. 고기는 좀. 아, 고기가 왜요? 아,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높고 낮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아, 그러진 않아요. 뭐가 지금 패션이 낮다라고 아니요, 하셨는데 아니요. 지금. 예. 그거는 선입견이에요. 제가 하이로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예, 그래도 이제. 아저 셀럽이니까 예, 좀 예, 패션이 제일 어울리지 않을까. 아, 예, 예. 물론 뭐 미식도 좋고. 정말 뭐. 중요한 건 세 개 다 사치품이네요. 네, 그러네요. 에이, 사치품 아니죠. 개성을 뽐내는 거죠. 맞아요. 나도 똑같. 김유리 씨가. 네. 아, 재영 씨 크리스마스 연휴에 고기 파티 하셨네요. 근데 고기 앞에서 누구보다 진중해 보이더라고요. 장인 같았어요. 아, 고기를 구우신 거예요? 아, 그 바베큐를 비프립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본인이다. 네. 주도하에. 네, 네, 네. 오, 그래서 장인이네. 그 비프립 두 개랑 브리스킷은 이제 그 선물 받은 거를 또 그걸 요리를 했는데 예. 아침 한 7시, 8시부터 해가지고 한 오후 한 5시에 완성이 돼가지고 다 같이 한 20명이서 먹었죠. 장소 어디서요? 저희 사무실에서. 아, 사무실에서. 네. 어, 그럼 다 맛을 보셨겠네요? 아, 둘은 안 왔어요. 저는 그런데 참석 안 합니다. 예, 예, 예. 네. 저희 직원들만 오고 예, 둘은 예, 쏙 빠졌더라고요. 예. 위트위트합니다. 네. 3958님이 네, 피식이들 지난주에 스탠드업 공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잘하고 왔어요. 관객들 반응도 궁금하네요. 잘했어요? 네, 저희 새로운 공연장이도 생겨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공연을 오래 저도 엄청 오랜만에 했어요. 두세 달 만에 했는데 저는 뭐 일단 뭐 긴장감이 있었던 만큼 즐거웠습니다. 네, 관객분들도 즐거웠 하길 바래요. 모두 네. 먹으면서. 예, 네, 뭐 거기는 이제 술 마시면서 보는 공연장. 네, 예. 좋아, 좋아. 네, 19금 공연장이라서. 예. 쭉 예. 했었죠 그때. 민수 씨도 활약 좀 했어요? 아 예, 예. 저도 공연을 했고 반응은 생각보다 쉽지 않대요. 예. 그럴 때 너무 땀 뻘뻘 날 것 같아 막 식은. 아 근데 민수는 민수 나름의 재미를 관객들한테 보여줘가지고 또 이제 수많은 그 장전돼 있던 성대모사들과 네. 예. 아 그치 그치 예, 예. 그 민수 매력 민수 같은 공연 철학이 있는 게 준비가 안 됐다면 기세로 아 그렇죠 그래서 소리를 정말 그 에너지로 데시벨 에너지를 다 쓰셨죠 그래서 힘으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 무대 뒤에서 민수를 봤을 때는 예. 그 누구보다 준비를 많이 한 사람처럼 느꼈어요 맞아 그 공책을 계속 보더라고요 그 농담 노트를 엄청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민수가 뭔가 되게 준비를 또 우리 몰래 많이 했구나 해가지고. 근데 또 웃긴 게 그렇게 보고 나서 그 무대 연출상 그 노트를 들고 무대를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 보면서요 또. 네. 그거 왜 본 거예요? 하면 쇼죠 쇼. 그치. 아니 다 외운 건데. 멋지네. 그걸로 한 번 더 웃기겠다고. 연출이 그죠 연출. 예. 아 연출. 역시. 네. 자 9211님이. 민수 씨 어머님 홀인원 스토리 듣고 배꼽 잡고 웃었어요. 아 이거 진짜 웃겼어요. 삼촌 며느리들 골프 배울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김민수와 삼촌 며느리들. 어머님 홀인원 스토리? 예 한번 다시 한번 저 앙코. 여기서 안 했죠. 앙코를 예. 해줘요. 여기서는 근데 다시 하면 또 재미가 없는데. 아 그래도 저기 아니 갑자기 저희가 못 드셨으니까. 포항에 갔을 때 지금 촬영 중이었는데 갑자기 민수가 문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홀인원 쳤네. 그래서 예 홀인원 쳤다고 자꾸 공을 맞춰달라는 예. 민수야. 예 그게 자꾸 그 골프에 좀 문화가 있나 봐요. 예, 홀인원을 예. 치면은 10년간 재수가 있으니 그걸 널리 알려야 된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브랜드로 어디 캘인가요? 아 캘 아니에요. 타이
타이틀이에요. 아~ 예, 예, 예. 엄청 맞췄어요. 좋은 브랜드를. 예, 그래서 맞춰 주셨어요? 원래 파티도 하고 막 한턱도 내고. 맞아요, 맞아요. 한턱 내고. 그래서 그거 보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들었어요 최근에. 돈이 많이 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엄마 보험 안 들었다고 이제 저 김민수라는 연금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다 땡겨서 쓰셨군요. 예, 그래서 한 또 100만 원 나갔습니다. 또 100만 원, 또 100만 원. 아, 어머님 홀인원 하셨어요? 힘이 좋으신가 보다. 예, 근데 뭐 홀인원 친지도 모르. 그리고 막 공 찾다가 공이 어디 갔노? 공이 어디 갔노? 하다가 어디 갔노? 언니 공이 어딨다! 잠깐이다! 잠깐 왔어! 이렇게 됐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삼촌 며느리들도 골프 배울 준비되었다고. 예, 예. 삼촌 며느리들은 민수 씨를 좋아하시는. 아 그럼요. 예. 3천 명이나 돼요. 3천만입니다. 3천만. 예 감사합니다. 송진아 씨가. 어머 피식대학 오늘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송년회 한다면서요. 빨리 퇴근하고 모니터 앞에 앉을 거예요. 오늘 세 분 노래 한 곡씩 하시나요? 아 오늘 라이브로 송년회. 저희 또 너튜브로 노래도 하고 그러겠네요. 예, 저희 또 소외도 풀고 네. 여기서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네. 거기서 부릅니다. 여기서 예. 노래 금지장 있잖아요. 예. 저희 선곡 잘하세요. 예, 예. 잘하더라고요. 예. 여기는 이제 광고가 껴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해야 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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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럼 이제 피식 타임 주제 우리 재영 씨 알려주세요. 네, 오늘 네. 피식 타임 주제는 2023년 결산일지입니다. 이제 2023년을 보내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올 한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보면서 2023년을 잘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볼게요. 나 스스로 뿌듯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나 감동적이고 특별했던 일도 좋고요. 올해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년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후회되거나 아쉬운 일도 좋습니다. 2023년에 나 하면 떠오르는 일 지금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네, 사연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피식타임을 피식타임에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유산균 선물로 드릴게요. 유산균. 예. 네, 좋습니다. 네. 아까 세 분의 2023년 잠깐 얘기했었는데 기억될 만한 일이 뭐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네. 여태껏 살아오면서 2023년이 제일 이제 그래도 하이라이트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제 뭐 시작이겠지만. 네. 먼저 올해 피식대학 구독자가 200만 명 돌파했잖아요. 네. 지금은 몇 명이죠? 270만. 오. 그때 최파타가 힘 조금 쓰고 많이 썼죠. 아니 요 예. 방송 하자마자 바로 5천 명이 늘어가지고 예. 너무 너무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최파타 덕분에 있었고 올해 또 근데 되게 즐거운 일들이 되게 또 많이 했었죠.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사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기억이 안 나요. 예. 백상 신인상 네네 예능 작품상도 그것도 받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제일 기뻤어요. 그러니까 막 200만 되고 뭐 상 받는 것도 너무 기뻤지만 저희가 유튜브에 올라간 동영상 개수가 천 개가 딱 됐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네 천 개. 그러니까 영상을 천 개를 만들었다는 몇 년간. 그게 한 3-4년? 예,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정말 산악회로 시작을 한 거죠? 아니요, 훨씬 전에 희한한 것들로 여러분, 시작했어요. 아니, 아무도 못 보셨던 그런 거 아무도 못 본 거를 심에 묻혀 있는. 네. 그때 다다카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봅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 예. 이렇게 네, 재밌는데 왜 안 봅니까? 막 이런. 근데 거. 저도 비슷한 게 그 저도 이번 해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실시간 조회수. 그러니까 실시간 48시간 동안 본 조회수가 1억이 된 적이 있었어요. 뭐가? 어떤 게? 그냥 전체 합쳐서 저희 채널 전체 합쳐서 48시간 동안 1억 회를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걸 봤을 때 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시에 사랑을 주시는 그런 채널이 됐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조금 아니 나는 사심 없이 그냥 감을 잡아보고 싶어서 네. 감을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예. 감을 잡아보고 싶어서 1억 비면 얼마를 벌어? 아, 쉽게 얼마? 1억 비면은 1억에서 뭐 예 1억 근데 그 쇼츠까지 있어서 아 쇼츠는 또 쇼츠라고 짧은 영상 있잖아요. 예, 1억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짧은 영상들은 예. 또 거의 한 10분의 1, 100분의 1 뭐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얼핏 보기에 이제 100만 뷰도 엄청난 거잖아요. 네, 네, 네. 100만 뷰는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긴 예, 영상들은 예, 예, 뭐 그런 네네. 식으로 계산하는데 그쵸, 예. 1억 뷰고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해도 18천 쇼츠
노골적인 숫자를 예, 말하는 게 좀 약간 예. 민망스러워. 아니 왜냐면 맞아 민망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예. 이게 이제 좀 이렇게 감을 잡고 싶더라고. 짧은 영상이 그게 많아서 그게 저는 하나도 안 궁금해요. 청취자 여러분을 궁금해서 제가 예. 대신 DJ가 예. 하는 역할 아닙니까? 네. MC 총대를 메고 예, 여러분이 예. 궁금해하시는 걸 내가 하, 근데 그 1억 뷰까지 갈 때까지 네, 정말 진짜. 처음에 아무도 안 봤을 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 그런 건 진짜 열정과 그쵸. 진짜 자신들의 그런 거잖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저희도 그런 거 있고 사실은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저희가 재밌게 봐주신 거는 저희가 더 신나서 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신바람 이론이 맞아요. 최고인 거예요. 신바람 이론. 사람이 신바람이 옛날에 신바람 이론 교수님 있으셨는데 그렇죠. 맞아요. 신바람이 나면 맞아요. 진짜 아침에 눈도 번뜩번뜩 뜨고 맞아요. 피곤한 것도 없고 네. 근데 그 죽기보다 하기 싫어서 하는 일 같은 건 그럼 반응도 없고 이러면은 막 힘들고 맞아. 그래서 너무 봐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3676님이 화정 언니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그러면 이런 거에 반해서 또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아쉬운 거. 아쉬운 점은 저는 올해 초에 이렇게 좀 목표를 세웠던 게 있는데 사실 그게 몇 개를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이거 올해 초에 세웠던 거를 내년 초에는 꼭 해야겠다. 그런 컨텐츠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거를 내년에 컨텐츠로서? 네네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진짜 2023년 1월 때 딱 그 메모를 썰어가지고 그 준비했던 게 있는데 근데 그걸 한 개도 못했어요. 이게 왜냐면 많이 못했어. 왜냐면은 굉장히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또 제가 인생이 또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들로 일이 바뀌다 보니까 한 개도 못해서 그걸 그대로 지금 2024년들로 2월 시키려고. 그러니까 용주 씨도 역시 컨텐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네네네. 살짝 맛보기. 그냥 감 좀 잡을. 맛보기. 뭐 몇 개가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만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오프라인에서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못했었던 게 몇 개 있어요. 저는 이게 저는 보통 컨텐츠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한 문장을 써봐요.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설명할 때 이게 바로 설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들을 노래 우리가 흔히 그 김나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김범수, 나얼 뭐 이렇게 그걸 하는데 그분들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감동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어제 헤어진 내 친구가 울면서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가 더 감동적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번뜩이 그게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죽기 전에 딱 한 곡을 들을 수 있다면은 김나박이 노래를 들을 거야. 헤어진 내 친구가 울부짖으면서 부르는 취중진담을 들을 거야 하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헤어진 분들 제가 찾고 있어요. 그런 콘텐츠. 예, 만약에 여기 보시면서 헤어지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연락 좀 주세요. 재영 씨가 좀 빠르지 않을까? 재영이가 아니 요즘 고기 구우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 행복해요? 행복하면은 감정이 안 나와요. 재영이 절절할 때 노래 엄청 잘할 것 같아. 저 노래 잘하죠. 예. 절절하게 잘합니다. 컨텐츠를 위해서 조금 고통을 받아보실 생각이 있어요? 그 지금 시간이 없어요. 고기 구우느라고. 예. 아니 그러면 우리 재영 씨는 올 한해 계획했던 것 중에서 좀 아쉬웠던 거? 저는 뭐 아쉬웠던 거라고 하면 약간 인간관계? 뭐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절세는요? 절세는 뭐 예, 세금 뭐 많이 내고 있고 예, 그건 별로 안 아쉬운데 인간관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희가 위치라고 하면은 또 위치가 약간은 달라졌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막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또 저희로서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그 안에서 그런 관계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미숙했던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래서 인간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는 2024년이 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특정 인물이 있나요? 좀 미안한 사람? 미안한 사람. 한 사람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해줘요. 연말에 팍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 이 사람 내가 미안했다. 팍 미안한 사람 사실 딱히는 없긴 한데 그러니까 다들 조금씩 있는 거죠. 한 포인트씩. 조금씩.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 명 딱 실수한 게 아니라 쟤한테 요거 조금 내가 그런 것 같고 쟤한테 요거 조금 그런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참 어른이다. 어른보다도 참 그
예쁘다, 멋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그래 뭐 누구한테 딱히 미안한 것보다 그 포인트를 살짝 조금 더 뭐 이런 점 있잖아요. 자 기분입니다. 신도시 파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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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파워의 신도시 탈출 듣고 4부에서 여러분이 보내준 사연 소개할게요. 여보 하루만 더 있다 와우 나는 혼자도 화져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너 누나 아아 워너 화정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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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오늘 피식타임 주제는 2023년 결산 일지입니다. 아, 2023년 하면 잊을 수 없는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올해가 이제 달락 며칠 남았죠? 3일. 네네네. 예, 아. 오늘 치면 3일. 네네네. 결산 한번 해봐야죠. 네. 자, 이지연 씨가. 2023년 1월 8일 피식대학 정재영 이용주님의 축가를 받으며 결혼에 꼬린 오. 2023년 6월 6일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건강한 아들 출산 오. 잊지 못할 한 해예요. 내년엔 청약에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아 그분이네. 축하를 했어요? 그분 저기 정민 친구. 아, 저희가 또 예. 부탁을 웬만하면 저희가 예. 부탁을 잘 안 받는데 예. 저희가 또 친한 형님의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네. 한번 해드렸었어요. 네. 아. 두 분이 축하 못 불렀어요. 단 그러니까 저희가 갔다기보다는 예. 예. 산악회 삼촌들이 아버님이 예. 가서 아버지들이 예. 자스틴 비버의 예. 피치스를, 피치스를 불렀어요. 예. 예. 뭐 예. 조금만 한 I got my peachy sign in Georgia. 오예시. I got my chicken to the Nosia. 대대시. I get my rara from the sun. 소시아 배대시 아스마치가 너야 예대시 막 다들 웃고 난리났겠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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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어. 아 결혼을 하셨 그 뭐야 아들까지 낳으셨군요. 아이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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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셨겠네요. 자 2356님이 저는 올해 한 해 전 여친을 완전히 잊었어요. 전 여친 SNS에 한 번도 안 들어갔거든요. 이 정도면 잊은 거 맞죠? 피식이들은 헤어진 전 여친 SNS 들어가 보시나요? 근데 완전 잊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문자로 보내실 정도면 못 잊으신 거 같아요. 아니 뿌듯한 거지 뿌듯한 거지. 나 잊었다라고 주변에서 나 전 여친 잊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못 잊은 거잖아요 지금. 어때요? 슬쩍 보죠? 슬쩍 보죠? 저는 안 봐요. 왜냐면은 너무 딱 항상 저는 헤어질 때 좀 약간 깔끔하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못 자르는구나. 전 좀 약간 예 물을 자르듯이 잘라버려요. 예 그래서 그냥 너가 이제 날 안 좋아해? 그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볼 일 그래, 없어. 그래 얘가 의외로 건방지다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게 왜 건방진 거예요? 아니야 되게 콧대가 높아. 아니 이게 왜 건방진 거예요 이게? 봐봐. 네가 날 안 좋아해? 나도. 그래. 딱 자르는 거야. 그래. 네가 날 안 좋아해? 왜? 나 별로야? 사랑해줘. 라고 해야지. 나도 그럼 너 땡큐. 이런 스타일이야. 물론 무서워. 애정이 있을 때는 아니, 예, 그치, 잡기도 그치. 하고 그런데 한데. 그러면 하여간 하여튼 딱 못 자르듯 SNS도 안 보고. 저는 다 차단해버리고 번호도 지워버리고 연락도 못 오게. 연락도 못 오게. 네. 저는 그 인별그램에 전 여친을 보는 부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예, 좋네요. 좋네요. 그래서 얘가 뭐 하고 사나 요즘에 나보다 잘 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저주를 붓기도 하고. 참 인간적이다. 인간적이지. 진짜 휴먼 비잉이다 정말. 그래. 그렇지. 이게 마음 편해요. 지켜봐야지. 지켜보는구나. 예, 예, 지켜봐야죠. 근데 그랬다가 더 잘 살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때 차단해야죠. 그때 차단하는 거죠? 보기 싫잖아. 막 치과 의사랑 결혼하고 이러면 나. 치과 의사가 왜요?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치과 의사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의사 너무 또 연봉 많다. 거기다 이제 와이드 출신 굉장히 싫어합니다. 와이드 너무 싫어합니다. 사실 민수가 보면은 앞에서는 센 척을 다 해놓고서 뒤에서 혼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고양이 끌어안고서 별의별 짓을 다 하나봐요. 그렇죠. 고양이도 같이 울어요. 용주 씨는 저는
저랑 만났던 분들이 이상 인스타를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요.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아, 이거 안 하시더라고요. 카카오 스토리들. 아, 예. 그래서 그냥 아, 뭐. 아, 다들 연상 만났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뭐, 저. 키오스크 잘 버벅거리. 아,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스토리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올리고 그냥 뭐 아이디만 덜렁 있고 그냥. 아. 예. 예. 이승훈 씨가. 술 취해서 전 여친한테 전화해서 주접던 거요. 아하. 전 여친이 톡으로 다신 그러지 말라고 보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소름이었어요. 2023년의 흑역사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술에 취했구나. 아, 요거는 너무 창피한 거죠. 진짜 술을 안 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 술 끊는 술은 정말 아 저는 술 많이 먹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올 한해 꼭 그럼 예. 지금 아니, 눈으로 지금 레이저를 쏘고 있는데 술 좋아하시는 분이 옆에서 예, 예. 아니 근데 용준은 주사가 없죠. 아 저는 뭐 과음하진 않으니까. 네. 네. 아 그 저는 셉니다. 전 잘 안 취해요. 세다고요? 네, 세다고요? 아니 그니까 저는 저가 누구랑 해서 이렇게 제가 뭐 취하고 이런 적이 저 거의 없어요. 그럼 저희 집에서 그렇게 난동 부리신 건 뭐예요? 어, 뭐가요? 예전에 저희 집에서 난동 부리고 내 집이니까 잘 거니까 난동이야 이거 자는 거잖아요. 이화영 씨가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못했는데 중딩 딸이 이번 기말고사에서 전교 1등에서 너무 기뻤어요. 세 분 부모님도 여기저기 아들 자랑 많이 하시죠? 아하. 예. 원래 자식들 잘 되는 게 본인들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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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화영 씨도 막 너무 좋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저희 집 장소원 출신인데 네. 제가 태어났을 때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5점 몇 킬로에다가 이제 5.6kg? 에이 거짓말. 진짜요? 진짜. 부산 예. 지금 저 이제 구위생병원 예. 가보세요. 떼보세요. 나와요. 진짜 5.6kg 나와서 오. 그래서 나왔는데 또 제가 지금은 염색을 해서 없지만 저기 머리에 동그란 흰머리가 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강감찬 장군처럼 흰머리가 쫙 났는데 그러니까 저희 강감찬 장군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알아요? 강감찬 장군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조상님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무슨 나라인지 아나요? 가만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 얘는 인물이 얘는 못해도 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치 뭐 이제 우리 때는 막 정치 육사 이런 데가 유명했으니까 육사 뭐 서울대나 무조건 근데 얘가 키우면 키울수록 키우면 키울수록 그래서 얘가 이상하다 왜 계속 100점을 못 맞아오지 왜 자꾸 왜 그러지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항상 기대가 처음에 높았다가 이제 예. 학창 시절에는 이제 기대가 갑자기 쫙 내려오고 예. 이제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예. 드디어 38년 만에 그 의미를 다시 되찾아 너가 우리 너 역시 우량아의 머리에 그치, 딱 흰머리 난 딱 그 기이한 아기 반성. 예, 예. 처음이네요. 개그계 강감찬 장군 처음이네요. 예, 강감찬 장군. 예, 예, 예. 너무 좋아하시죠. 네, 네. 예. 사실 뭐 그 뭐 30몇 년 동안은 뭐 거의 포기하고 사셨죠. 아니 그래서 나는 그 용주 얘기가 너무 좋아서 가끔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거든요. 네. 그 할머니. 할머니가 이렇게 깨셨는데 나중에 할아버지도 네. 나오셨. 다면서요 거실로 갖고 아우 잠이 안 와 이제 용주 상 받고 나서 아우 매번 속상해서 맨날 속상해서 잠이 안 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좋아서 야. 잠이 안 오잖아요. 야. 그게 난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 내 90평생 너무 즐거워서 잠 못 잔 적은 처음이다. 맨날 속상해서 잠 안 왔는데. 예, 뭐 그런 말 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꽃 보면서 꽃에 화 피면은 네가 자식보다 낫다. 너는 내가 물 주고 신경 썼으면 꽃으로 화답을 하는데. 예.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예. 아무튼 그때 너무 이제 요즘에 즐거우시다고 내가 참 즐거워서 잠이 깨서 그러니까, 거실로 그 나왔는데 너무 예, 그러니까. 할머니도 나오셔가지고 예예예 예, 예.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그러니까 저도 잠 좋아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게 저희 형이 그 회계사 시험을 예. 거의 10년 가까이 준비를 해가지고 딱 합격된 날 정말 3일간 잠을 안 잤대요. 형이 본인이 저기 민수가 아니고 저희 친형이 정말 3일간 잠이 안 오더래요. 근데 진짜 그렇게 다 10년이었으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옆에서 가족들이 주변에서. 좋으니까 난 또 민수가 형을 위해서 3일은 잠을 안 자래가 아닌데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잘 자죠 민수. 아니고 수면의 질이 높아요. 난 용주 씨 얘기가 더 이렇게 예쁘고 따뜻했던 게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에 맞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보통 내가 맨날 속상해서 잠 못 잔 적 있어도
이렇게 좋아서 못 잔 적은 처음이라고. 네, 와. 걱정 때문에 못 주무신 게 아니라 속상해서 못 주무신 건 좀. 그렇지 막 속상하고 막 그랬지 뭐. 대부분 인생이 그렇죠 뭐. 예. 가족 때문에 잠 못 자고 이러는데 저도 제가 뭐 그렇게 막 효도하려고 열심히 한 건 아니는데 뭐 너무 효도하고 저 덕분에 뭐 즐거워하시니까. 네, 그래서 어제도 그래서 원두 커피 하나 보내드렸어요. 예. 항상 오시거든요. 원두 사진 찍어서 보내. 이거 한 봉 부탁한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조은미 씨가 네 열심히 적금 부었는데 내일 만기예요. 축하드립니다. 23년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사실 무리해서 적금을 부었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산 저에게 23년 마지막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너무 축하 축하. 민수 씨 돈 많이 쓰지 말고 적금 꼭 들기요. 예, 너무 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민수 걱정을 해주네. 예, 제 걱정을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궁금해. 적금 있어요? 적금이요? 예. 아, 적금 안 들어요. 없어요? 네. 단 한 개도 없어요? 예, 적금은 들지 않습니다. 아, 진짜? 네, 예. 민수는 진짜 놀라운 게 진짜 그 헐리우드 스타들처럼 살아요. 아, 그러니까 뭐 쓰면 돈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네, 약간 그런 마인드라서. 예. 예. 또 제가 또 이쪽 돈 쓰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시선이 가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제 책도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이름이 가진 돈을 몽땅 써라라는 책이었어요. 예, 그 책 굉장히 감명적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가치나 지금 발전을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해라. 그 말 듣고 아 저는 다시 한번 몽땅 써야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서점을 명분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99%는 그런 책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일단 행동을 먼저 해놓고 내 행동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서점을 가는 거네요. 그걸 보통 아집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 재영 씨하고 용주 씨는 적금이 한두 개는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되게 짧게 적금을 한 게 몇 개 있었는데 요즘엔 적금에 있던 걸 다 빼서 조금 자네로 투자로 투자 쪽으로 좀 옮겨. 재영이 진짜 잘해 이런 거를. 그런 거 잘할 것 같아. 놀러 오겠다. 그러니까 아까 절세 얘기도 그런 거죠. 네. 많이 아니까 절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탈세가 아니라. 아 그렇죠. 그 절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매번 네. 경제 뉴스 보고 있고 뭐 무슨 경제 라디오 경제 원래 부자들이 절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재영이 아마 제일 부자 될 거예요. 맞아요. 결국 끝은 정재영이. 재영이 옆에 떡 붙어 있자.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민수가 저희의 존 레논이 될 것 같은데. 예, 자꾸 따라오는 거죠. 예, 예, 쌤복이 있다고 하죠. 보통 흔히. 예, 보통 근데, 팔자 좋은 사람 못 따라가죠. 예, 팔자 좋은 사람 못 따라가거든요. 그치. 저는 근데 이게 돈 모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재밌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라서. 저렇게 재밌으면서 하는 게 돈 풀리는 거니까 얼마나 맞아. 좋아. 아 근데 저는 이 적금 만기 되신 분들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좋을 때는 너무 힘들어도 진짜. 나중에 딱 하면 너무 좋아. 이런 분들한테 박수 많이 쳐줘야. 맞아요. 예, 많이 많이 적금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아 조금 더 부을 걸 이런 생각이 든다. 10만 원만 더 부을 걸. 예, 민수 따라가지 마시고. 박미연 씨가 23년 1월 2일 로또에 당첨됐어요. 뭐야? 식은땀이 흐르고 너무 놀라서 떨리는 음성으로 신랑에게 전화했죠. 10년 만에 셋째를 임신했다고요. 1월 1일 새해 선물을 받았는데 그 복덩이 아가가 올해 8월에 태어나 지금 저와 함께 화정 언니 라디오 듣고 있어요. 야. 가족 계획으로 3중 수술 문다라도 안심하지 마세요. 10년 만에도 찾아옵니다. 아 진짜? 3중 수술이 뭐죠? 3중 수술. 세 번 수술을... 묶은 거죠? 아니. 맞대요. 예. 진짜? 예, 그럼 이거 매듭을 세 번 묶으신 것 같은데. 와, 예.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그런데 기다리셨다고요? 아, 그래서 로또 당첨이야? 와, 그러니까. 예.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예. 와 대박이다 진짜. 야 축하드립니다. 요즘 같이 또 이렇게 정말 아예 얻기 맞아요. 힘든 세상에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김현민 씨가 작년에는 부장님 아재 개그에 썩소 실소만 터뜨렸는데 올해는 긍정의 아이콘과 리액션 부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해 부장님 아재 개그에 무조건 물개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배야 경찰서에 내 배꼽 실종 신고해야겠네 부장님 그만 웃기세요 했더니 제 인생도 즐거워지고 부장님과도 호영호제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태도는 예. 좋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웃는데 늘 비웃음, 늘 실수, 늘 피식, 뭐 그런 거
하하보다는 좀 즐겁게 웃으면 좋잖아요. 예, 하하호 호탕하게. 어. 예, 예. 어떤 사람 웃으면서 꼭 입이 찌그러져. 이러면 맞아. 그런 거 뭐가 좋아. 이상하게 제 주변에 저를 보고 그렇게 웃으시는 분들 많아요. 왜 재영이 오면 활짝 웃지. 그러니까 활짝 웃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서 웃으시는 분들이 유난히 저를 보면 그런 거지. 약간 어울려. 저를 보고 왜 그런 난 왜. 네. 자 6010님이 네 저는 얼마 전 7년 넘게 좋아하는 남자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과 잘 되기를 바라긴 했지만 마음 정리하는 겸 고백을 했는데요. 떨린 마음 감추고 담담하게 잘한 것 같아요. 이 고백 때문에 2023년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아 그래. 7년이면은 진짜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후회는 없는 거야.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맞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그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집에서 혼자 뭐 많이 하셨나요? 고양이랑 함께 예. 봤는데 여기서도 그 스케치북으로 고백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서도 어쨌든 마음을 딱 표현하고 나니까 딱 그 여자가 뽀뽀하고 나서 That's enough. 그치. Enough. 충분해 이 정도면 이런 마음이 후련해 보여서 그게 떠오르네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 드럼 치는 소년도 고백하고 끝까지 가서 멋있어. 고백할 맞아요.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한 맞아. 거죠. 맞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없으면은 예, 뭐 그냥 왜 그러세요? 아, 뭐,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씁쓸하세요? 아,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인생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박수진 씨가 네, 저는 6년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제 돈을 빌려서 다 못 갚은 상태에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저번 달에 드디어 다 받았어요.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했는데 빌린 돈을 늦게라도 갚는 거 보니 사람 됐다 싶더라고요. 그러네. 와. 묵은 채찍이 내려갔습니다. 야. 이건 사람 됐다. 야, 진짜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대단하시네. 진짜. 그러니까 6년 전에 돈을. 근데 이거 진짜 그 이번 해가 아직 4일 정도 남았잖아요. 예, 예. 지금 돈 못 갚으신 분들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4일 안에 다들 갚으시기를 좀 예, 네, 네. 종용을 드립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제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못 갚을 수가 그쵸. 있잖아요. 근데 형편이 이렇게 됐을 때 그걸 갚는 사람들 맞아요. 대단한 맞아요, 거지.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없을 때 돈을 꽂은 사람도 대단한 거고. 맞아요. 그렇죠? 0936님 네. 올해 초 아내가 금연에 성공하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새 차를 선물해 주기로 약속했는데요. 저와 아내가 서로 약속을 지켰어요. 바로 어제 아내랑 같이 새 자동차를 계약했습니다. 와. 비록 많이 기다려야 되지만 하루하루 행복하네요. 야. 축하드립니다. 이런 건지 영화 같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대부분 이런 거를 안 지키잖아요. 맞아요. 금연을 해도 피고 뭐 새 차 사준다 그래도 아유 자기 건강이 좋은 거지 무슨 새 차야 이러는데 두 분이 딱 멋져.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기분 좋겠다 진짜. 그래 다들 열심히 보람차게 알차게 사시네요. 1년을 아주 가득 채우셨네요. 예. 김대근 씨가 얼마 전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어머니 주무실 때 머리맡에 선물 꾸러미 두고 온 게 제일 잘한 일 같아요. 어머니가 어릴 때 산타한테 선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더니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어머니 것만 드렸더니 아버지가 삐지신 건 안 비밀. 아이고 오늘은 정말 다 예쁜 얘기만. 네. 그렇죠. 뻔히 내 딸이 내 아들이 놓은 거라도 참 한 번도 그런 걸 못 받으셨으니까 얼마나 그렇죠. 좋으시겠어요. 근데 이럴 때 아빠는 못 챙겨. 잊어버려. 맞아. 아버지 챙기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챙겨야 되는데.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강아지랑 노시는 거예요. 네가 네밖에 없다. 네가 자식보다 낫다. 자 광고 듣고요. 전병민 씨가 피식이들 2023년 수요일마다 저를 웃겨주셔서 감사드려요.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8644님이 네, 용주씨 31일 생일이잖아요. 미리 축하. 아,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 이거는 억울한 건가? 왜요? 좋은 건가? 아니 그러니까 제일 끝에 났으니까 한 살을 더 바로 먹는 어리는 건데 한 살 그런 건가? 그래서 사실 제가 86년 12월 31일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87년생이나 마찬가지잖아. 1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낮에 태어났으니까 12시간 만에 한 살을 먹은 건데 저희 이제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너무 이제 발육이 늦을까 봐 일부러 87년도로 등록을 했어. 그때 그게 좀 약간 좀 유행이었나 봐요. 맞아. 그런 거 있어. 예. 그랬는데 막상 저거 정상 저기 그 입교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지? 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입학. 입학을 했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발육이 너무 빨라서 그냥 정상으로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해피 버스데이 to you.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끝곡은 올해 최파타에서 처음 듣는 노래입니다. 임키가 입대할 때 발표한 노래죠. 네. 이등병의 DM 들으시면서 또 세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네. 하여튼 2023년 네, 한 해 너무 네. 수고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네. 빛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2024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에러, 에러, 에러.